이 달인 거예요. 네, 에키스? 예. 항틸나무 에키스. 항틸나무. 예. 아줌니가 엄청 친절하세요. 아, 그래도 고마워가지고 박스 한 박스 드렸네요. 오늘 좋은 거 하나 꼭 발견해서 오라고. 빨리 지금이 한 12시 넘은 것 같아요. 빨리 짐 꾸려서 뭐 한두 번째기만 보고 내려오겠습니다. 산행하면서 일당이 나오면 일단 기본을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일당이 잘 안 나왔는데 오늘 산행은 일단 일당은 확보했습니다. 하루 기름값 뭐 잠자는 비용 먹는 거 10만원 넘게 들어요. 약초꾼이 산행을 열심히 하면 일반인들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경비가 들어요. 자, 여러분들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나요? 저는 들리거든요. 소리 나는 쪽에서 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이쯤 어딘가 돌아다닐 때 그럼 역시 소리 나는 쪽에서 올라온 거니까 또 소리 나는 쪽으로 하산. 네, 그렇게 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자기가 올라왔던 곳을 그곳으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. 백두대간 동쪽 산행은 상당히 지형이 가팔라서 위험합니다. 아무튼 저런데 위에를 확인 없이 나무를 붙잡거나 뭐 돌을 만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칠점사가 쉬고 있어요. 설악산에서 이런 악산 올라가다가 한 사람이 물려가지고 바로 병원에 실려갔다 그래요. 아무튼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 자, 여러분들 동서남북 감 잡는 거 공부해 볼까요? 자, 일단 해를 봐요. 해 져 있죠? 자, 그럼 시간을 봐요. 두 번째. 지금 시간 보니까 3시에요. 3시에 해가 져 있으면, 자, 나눠요. 2시. 3시, 2시. 1시, 12시. 저쪽이 남쪽이란 말입니다. 자, 남쪽을 등으로 향하게 해요. 180도 틀었죠. 이쪽이 북쪽이라고요. 자, 북쪽으로 발을 딱 붙이고
이제 발을 움직이지 마요. 자, 그러면 이제 화면상의 지도를 켜요. 보통 핸드폰을 세우죠. 핸드폰을 세웠을 때 이 꼭대기, 이 상북쪽이 북쪽이란 말이에요. 자, 몸과 핸드폰을 정확히 북쪽으로 일치를 시켜요. 일치를 시키시라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그 차 대고 이제 산행 시작했을 때 그 핸드폰 GPS 궤적을 켰을 거 아니에요. 그 지도를 봐요. 지도에서 처음 궤적이 이쪽에서 나 있으면은 이쪽으로 하선하면 되는 거고, 궤적이 저쪽에서 시작해서 내가 현재 여기 있으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구나, 반대로 남쪽에서 저 방향으로 하선하면 되고, 궤적이 이쪽에서 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차가 이쪽에 있구나, 이쪽으로 하선하면 되고. 자, 요약할게요. 첫째, 해를 봐서 정남쪽을 찾아라. 정남쪽을 등으로 바라보게 하고 180도 틀어서 정북쪽을 찾아라. 핸드폰 지도상에 그 핸드폰 상부, 그쪽이 북쪽이니까 방향을 일치시켜라. 이 상태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지도를 켜서 왔는지 핸드폰 화면상의 지도를 봐서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거를 보고 그쪽으로 가면 된다. 아시겠죠? 여기로 올라갈까요? 올라가다 실수하면 여기로 굴러떨어지는데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옛날부터 저쪽을, 저 위에를 안 봐서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역시 여러분들, 백두대간은 사냥할 게 못 돼요. 잘 보세요. 현재 동물이 다닌 길이긴 한데, 제가 여기를 건너가다가 만약에 길뚝이 무너지면 밑에가 낭떠러지기거든요. 지금 올라온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. 진퇴양난이네. 백두대간이 이렇게 험한데 진짜 이렇게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목숨 걸어야 되는데, 오우씨, 여기 올라가기도 뭐 잡을 게 없으니까 굵은 나무가 있으면 올라가는데, 약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. 위험하다, 위험해. 굴러면 무조건 죽어요.
동물 새끼들 이런데 어떻게 잘 다니는지. 정신 차리고 도전해 보겠습니다.